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을. 그렇죠. 그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죠. 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목표가 없어.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싫으니까. 때려 치워버려야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기를 진짜 저는 간곡히 저는 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나이. 그러니까 들어서도 그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예. 또 젊은 친구들도 그 자기가 20, 30대에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일찍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거는 저는 뭐 다른 거는 자랑할 게 없고 딱 한 가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노력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옛날 저 그 K그룹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제가 원했던 일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뻐 이 일 자체가 저는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예.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 어릴 그렇죠.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예, 예.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어렵지만 중요한 예, 예.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 만들어가는 거고.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네거티브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네. 하지만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부자들이 기부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런 뉴스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 미국 형님이 꼽아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저 안에 다 들어와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라. 제가 이 실례를 나중에 들 거예요. 굉장히 험불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을 괄시하거나 또는 돈이 있다고 해서 쇼오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드무는 거예요. 그 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위에 올바른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아부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라 직언을 하거나 주위에 그 톡식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항상 자기와 롱텀으로 좋은 얘기,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성공에 자기가 성공하는 거는 것보다 주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으냐가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손 대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아주 굉장히 착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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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주위에 예. 바른 사람을 두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굉장히 게 중요합니다. 미국 부자들이나 미국의 리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게 예.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네트워크.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주위에 톡식한 사람이 있는지,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만나면 내가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만나면 힘이 나고 그게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좋은 관계거든요. 부모나 형제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됐는데 너 결혼 언제 할래? 이런 거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톡식한 관계예요. 톡식한 관계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관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옆에 친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래돼서 좋은 친구인지 나이 들어서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건지 친구라는 의미, 같은 나이가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인생의 동반자 주식이잖아요. 그런 동반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올바른 주식이다. 올바른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사람이 옆에 이거는 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게 노력해서 내 자신이 1년에 연봉을 10% 올리기가 힘든데 큰 몇천 명이 같이 하는 건데 10%는 더 힘들 거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으면은 회사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자기 자신은 못하는데 회사는 두 배, 세 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깊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은 자기 부를 두 배, 세 배로 못 누리면서 회사한테는 두, 세 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사기죠. 그죠? 많이 사기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량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더 할 얘기 많지만 예, 세 번째로는 물질보다 경험에 감사하라. 어우, 명언 같아요. 제가 모터사이클을 타잖아요. 모터사이클을 자랑하기 위해서 탄 게 아니라 모터사이클 위에 있을 때 갇혀진 세계가 아니라 탁 트인 세계에서 나가는 그 경험이 좋은 거예요. 말하면 내가 어떤 좋은 차를 샀을 때 거기서 느끼는 경험이 중요한 거지 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삶을 사느냐,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사느냐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한국 분들은 뭐가 많아요. 뭐가 뭐 허례 허식도 있고 뭐 해야 되고 뭐가 되면 뭐 해야 되고 무슨 나이 되면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게 없어요. 안 본... 좀 여러분들 좀 넓게 좀 생각하시면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프리덤은 아니거든요. 내가 50에 돈 없어. 60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력하는 게 그게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은 중요한 겁니다. 남하고 바꿀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너무 늦었는데 지금부터 해봐야 뭐 하냐. 이런 자체가 패배주의지. 지금부터 하면 그 좋은 경험을 누구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경험을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물질보다는 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사진 찍지 마세요. 거기 있는 솔리 거기 있을 때 파워 오브 나우라는 책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그 음식을 누구랑 먹으면서 행복감 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행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 게이츠 왔는데 사진부터 찍는 게 중요해라. 솔리 그 시간 파워 오브 나 파워 오브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요 아주 예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데 요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thinking out of box 하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고 자산이 많이 몇천억 몇십억 뭐 한국은 뭐 몇백억 가진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많거든요. 한국 빌리언어는 적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우 빌리언어가 예. 그러니까 예. 뭐 뭐죠? 백만장자는 뭐 많고 예. 억만장자 뭐 다 여기 뭐 지금 웬만하면은 백만장자 여기 예. 웬만하면 다 백만장자입니다. 많습니다. 저희 그룹 안에도 백만장자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예. 천만장자 뭐 예. 백만장자는 어디 명함도 못 내고 여기 뭐 실리콘밸리는 뭐 세집 건너 한 사람이 백만장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천만장자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억만장자는 더 많죠? 더 많죠? 지금 빌리언어는 한국말로 뭐예요? 억만장자 아니에요. 억만장자 아니고 10억만 장자잖아요. 그렇죠. 10억만 장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불할 수밖에 없어요. 예. 미국에 살면. 막 큰 사람 많으니까. 예. 그리고 be frugal. 아유 좋습니다. 절약하고 또 요거 이제 한국 분들이 요거 굉장히 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기 신념을 가지되 강요하지 말라. 왜? 새로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성공한 나의 방식이 그게 내가 잘나서 한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고가 너무 스트롱해요. 이고가 스트롱하면은 that I'm always right, I'm always highway. 영어로 얘기하면 I'm always right, I'm the highway 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다 틀려. 나만대로 해야 돼.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신이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가는 그 자리에 거지. 거지. 그러면 예. 험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노력과 노동력과 그런 걸 재해서 그 운때 나한테 그게 자산인 거지. 나는 단지 이 세상에 살 때 단지 빌려와서 잠시 있다가 가는 거죠. 그렇게 그게 미국의 예, 생각이거든요. 예. 예, 미국의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잠시 예. 빌린 거거든요. 잠시 나한테 온 거예요. 예. 그게 죽을 때 그러니까 영원히 머무는 주인이 않습니다.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내 돈이 10만 불이 내가 있는데 이게 죽을 때 이게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천만 불도 마찬가지고 1억 불도 마찬가지. 잠시 왔다가 잠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원하는 분들한테는 예. 이제 무덤에 돈을 넣어드리면 되죠. 뭐 아, 넣어드리면 되죠. 예, 엉망금을 예. 그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찾아라.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생각해요. 이게 부자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뭘 생각할 때 행복한가 한번 깊숙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죠? YOLO. Yeah? YOLO. Yeah. You once live once. 그죠? Only live once잖아요. 그죠? 인생이 한 번인데 진짜 내가 행복한 게 뭐냐 한번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부터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주식이 어떤 게 오를까를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때 과연 행복한가 그거를 매일 하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한테 생각을 좀 해 보시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무슨
뭘 사서 테슬라를 10배로 튀겼던 그거는 그 사람 인생이에요. 그 사람 인생이지. 예.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 건 내가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여기 이제 진짜 미국 부자들이 자기가 이제 하는 가치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런 거에 비춰 봤을 때 이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갈라보려고 노력하자 뭐 이런 뜻이 거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부에 익숙해지고 이제 이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명심하라. 또 예. 책을 많이 읽어라. 이것도 예. 굉장히 아니까 이 일반적인 부자들이 하고 있는 습성들을 종합해서 제가 쓴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경우는 50빌리언 달러를 지금 했습니다. 영어 한국말로 50빌리언 달러 정도. 50조 넘게 60조 원 한국 돈으로는 60조 예, 원이면 예, 그죠? 예. 자기 평생의 3분의 1을 도네이션한 거야. 기부를 예, 했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기부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부 문화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예. 한국이 기부가 있어야지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져요. 그것도 중요한 말 같아요. 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부자가 됐을 때 사회적으로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렇게까지 오래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아니느냐. 부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0억 있으면은 200억, 300억을 사회로 나누면은 부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자의 기부 문화는 굉장히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예, 기부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프리미엄 경제 방송 더밀크의 미국 형님 시청하고 계십니다.